네, 보리홀 캠핑장에 도착하시면은 저 앞에 매점에 들려서 간단하게 이름하고 연락처 적고 그 다음에 종량 봉투, 뭐 쓰레기 봉투 이런 거를 구입하셔야 합니다. 여기 입구부터 다 사이트인가 봐요. 15, C, 16, 17, C, 18. 이렇게 큰 부지가 전부 다 오토 캠핑장입니다. 또 이렇게 가운데 쪽에도 사이트가 있고 또 이쪽에도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 자리도 꽉 찬다고 합니다. 오늘은 평일이라서 그래도 한적한데요. 네, 저런데도 다 사이트입니다. 그래도 오토 캠핑장이라서 이렇게 조금 나무들로 사이트를 구분 지어놔서 옆 팀하고는 그래도 가까운 사이트도 있고 분리된 사이트도 존재합니다. 이렇게 예전에는 개수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은 고장나서 사용은 할 수 없고 저쪽 중앙에 있는 개수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가운데 화장실, 매점, 개수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. 매점 뒤편으로 오시면은 개수대가 있습니다. 오. 물은 아주 잘 나오네. 식재료 세척, 설거지만 가능합니다. 네, 저희도 매점에 다녀왔습니다. 저희는 물을 구매했고요. 장작도 팔고 각종 뭐 술, 음료수, 과자, 기타 등등 많이 다 파네요. 밤 9시까지는 계신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필요한 거는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옆으로 가시면은 강가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네, 끝에 쪽에도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저희는 이 끝에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. 오늘은 차박은 안 하고 원턴치 텐트에서 잠을 잘 겁니다. 저희가 자리 잡은 장소에서 본 장면입니다. 강이 흐르고 있고 물속에서 낚시하는 분들도 보이네요. 이렇게 세팅 완료. 저녁 메뉴는 뭐죠? 순대볶음. 순대볶음. 짠. 짠. 간도 딱 맞고. 그럴 수가. 저번 집에서 해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네. 간이 딱 맞아. 그때는 엄청 매웠는데. 근데 뭐지? 이거 당면을 먹으려면 미리 불려놔야 된다는 거? 머리 진짜 매웠는데. 짬했다. 많은 분들이 있어서 조금 놀랐는데요. 아무래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설도 개수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.